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원회의 인프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오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정부와 국민과 기업의 협력입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행정을 혼자서 책임지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과 협력해서 여태까지 정부의 서비스에서 보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편리한 또 국민 중심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의 협력 구도에 대해서 외국 선진국들도 한국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 기업, 정부의 협력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적인 개념인 협력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행정 서비스 모형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 융합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앱스토어, 행정 스토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고요. 클라우드 상에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 상에 모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의 거의 모든 행정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어서 마치 디지털 트윈 같이 작동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자 하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클라우드는 크게 보아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또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까지 같이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는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는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SaaS 앱 그리고 정부가 만드는 SaaS 앱과 민간이 만들어서 정부 행정에 참여하는 SaaS 앱들이 앱스토어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위에 네 가지 주요 요소를 활용해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스템만 혁신해서는 우리가 원래 목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행정 서비스 모형 자체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디지털 정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나눠져 있는데 그 정부의 각 부처 혹은 뭐 산하기관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대개 뭐 SI라고 하죠. 용역회사가 하게 되는데 그 밑에 그 조달기업들 밑에 또 하청기업들이 요구받은 대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2차 산업형으로 공장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모아서 행정을 조립하듯 각각의 부처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모여서 전체 정부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막상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 개의 부처가 각각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비해서 새로운 시스템은 4차 산업형, 플랫폼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플랫폼 정부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기업도
정부의 부탁을 받아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정부 자체도 서비스를 하고 또 동시에 AI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공유하면서 국민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습을 살펴볼 것 같으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뭐 인터넷 등기소, 전자소송, 이렇게 사법부 시스템도 여러 개로 갈려져 있고 행정부 시스템도 택스만 해도 여러 군데로 갈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 API 서비스, 또 초거대 AI 중심으로 다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디지털로 하나의 정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데이터 융합을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데이터를 보면 각 부처별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 시스템도 또 부처 내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곡물들이 다른 종류의 곡물은 다른 창고에 이렇게 사일로라고 하는 창고에다가 넣듯이 데이터도 사일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사일로를 데이터 레이크라는 형태로 원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시각화 이런 것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스트리밍 애널리틱스,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같은 AI 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업과의 협력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와 AI 등의 기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자체의 앱스토어가 만들어지면 그 앱스토어의 앱들이 부처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일반 기업들이 참여해서 행정 서비스 앱을 만들고 혹은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해서 더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가 이루어지고요. 이것들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오픈 API를 통해서 민간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도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될 수도 있어서 많은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기반은 아니지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또 연결돼서 잘 그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초거대 AI 인프라 또 애자일하고 컴포넌트들을 잘 조합해서 쉽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DevOps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을 하면서 혁신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해외 정부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앱을 만드는데 컴포넌트가 되는 기반 프로그램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정부의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edRAMP가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영국에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 관련 앱들이 모여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데이터 또 기업의 마이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가 합쳐서 거대한 데이터 레이크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빈테크에 뉴테크, 프롭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배급을 할 때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예도 우리가 코로나 과정에서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백신 예약 시스템도 민관의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런 디지털 서비스에서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국내 오디션에서 성공했던 이런 가수들이 있죠.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유명한 프로듀서시죠. 이런 스타들이 많이 나타나게 정부는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위에 팹리스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산업도 그 위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과 클라우드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분야가 우리가 시급히 주력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웹 플랫폼에서 이제 좋은 서비스들이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강한 것이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분야인데 우리가 약한 것도 있고요. 뭐 인공지능에서는 우리도 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우리가 약한 분야들입니다. 클라우드 응용 소프트웨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되어서 이런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그 중에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계는 초거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삼성, LG 같은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의 빅테크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초거대 AI들을 일찍이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컴퓨터는 구형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크기로 말하자면 미국의 초거대 AI의 거의 1000배 되는 수준의 컴퓨터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초거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결과로 우리가 국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부동산, 교육, 소상공인 지원, 또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적인 개념인 기업과 정부의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협력 모델에 대해서 해외의 디지털 정부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좋은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작업입니다. 이 디지털 혁신 작업은 기업과 국민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행정의 프로세스와 사람, 문화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 인공지능 기업,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의 힘으로 진정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